아, 드디어 소렌토가 가는군요. 딜러님, 그리고 이 차를 새로 구입하실 구매자님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우리 렌토는요? 우리 렌토는 이런 애였어요. 오늘은 이렇게 저희 소렌토의 새로운 구매자, 그리고 소렌토를 혹시라도 구입하실 분들에게 간단하게 경험담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 이 차를 이제 마음이 아파서 얘기를 못하겠네. 이 차를 인수하기 위해서 저희 딜러분이 곧 오세요. 저희가 늦게 와주시면 좋겠다 했더니 8시에라도 오신다고 합니다. 감사하죠. 여튼 그런데 마지막이니까 얘 또 왜 이렇게 멋있어, 마지막이니까 또 차도 왜 이렇게 좋아, 오늘따라 왜 이렇게 조용해, 어디 하나 정말 흠잡을 데가 없네요. 딸 시집 보내는 아빠 심정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입니다. 다른 게 있다면 얘는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거. 때마침 이 차를 떠나보내는 저희 마음을 잘 알고 하늘도 슬퍼하고 있네요. 비가 오고 있어. 겨울비 처럼 슬픈 놈. 그러다 보니까 이 차에 못 해준 것들이 되게 아쉽습니다. 아니 그래도 해줄 만큼 해줬어. 생각해보면 정말 이 차 잘해줬지. 내가 엔진 오일도 모터도 넣고, 그리고 또 여기도 보면 루프트 에어컨 필터만 넣었고요. 얼마 전에 갈았어. 그리고 또 뭐 있지? 타이어, 지금 미쉐린 알핀 타이어를 넣었고요. 알핀 타이어 지금 조용한 거 봐. 아, 타이어 그런 소리 안 들리지 않습니까? 윈터 타이어인데 이렇다니까. 그리고 타이어 한 세트가 더 있어요. 이거 한 세트 또 보내드릴 거고요. 아, 그리고 보니까 썬팅도 지금 보통 썬팅이 아니지, 루마 버텍스 900입니다 엄청 좋은 썬팅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요. 아,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여기도 지금 필름을 입혀서 사방에 다 최고급 필름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유리 와이퍼는 갈레오 와이퍼를 쓰고 있죠. 제가 기름만 해도 기름을 가득 넣어서 이거 다음 사람이 탈 때 앞서서 판 사람이 모든 걸 다 해줬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가득 넣고 판다니까. 그것도 고급유로. 원래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고급유가 필수적이진 않죠. 그렇지만 터보, 직분사 엔진이어서 아주 소중하게 다뤘는데요. 특히 청정제가 많이 들어간 SK 솔룩스 고급 휘발유도 가끔 넣어줬습니다. 엔진 세정제 넣는 것보다는 오히려 저렴했으니까요. 이 정도는 해줘야 딸을 시집 보내는 그런 심정이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아차키도 있잖아요. 이 차는 아차키가 있어서 차에 가까이 가면 문이 열리고 멀어지면 문이 잠기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차키 이거 나중에 팔 때 어떡하냐? 팔 때는 아차키에서 이 차를 삭제하면 그 삭제한 메일로 QR코드가 날아옵니다. 그럼 그 QR코드를 다음 사람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이 아차키를 등록하고 그 QR코드를 찍으면 핸드폰을 갖고서 가까이 왔을 때 그 사람의 자동차가 되는 거죠. 아, 그러고 보니까 한 게 많구나. 같이 여러 가지로 진짜 신경 많이 썼네. 일단 실내 인테리어는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실내 인테리어 요거 좀 과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게 과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조금 부담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은데 직선의 어떤 강인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저는 아주 좋은 선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칭찬할 만한 디자인인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디지털 디스플레이가 최근 들어서는 스포티지라든지 이런 차들이 이게 12인치로 올라가면서 이게 상대적으로 좀 작게 느껴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요. 굳이 디스플레이가 커야 되나? 크면 일단 시원하긴 한데 지금 디스플레이가 큰 차들, 저도 EV6도 갖고 있는데 EV6는 요 큰 디스플레이에서 뭘 하나? 그냥 똑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이게 큰 디스플레이에서 뭔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것을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는 저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위아래로 구멍이 있는 거, 이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뭐 잘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모트라인의 윤성로 대표님이 요거 이렇게 닫으면 밑에서 바람 안 나오는 거 발견하셔가지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게 닫았을 때 바람이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하죠? 왜 이걸 안 나오게 만들지? 완전히 차단하는 게 아니고 아래를 향해 했을 때 아래를 향해서 바람이 나오게 해라. 그럼 밑으로 바람이 많이 나오고요. 위로 했을 때는 아래로 바람이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아래로 했다가 조금 더 낮춰서 완전히 끄면 그때는 밑에 바람도 같이 꺼지는 거예요. 이걸 아래쪽으로 껐을 때 아마 사용자는 바람이 안 나오길 바라니까 이걸 껐겠지, 위만 닫히고 아래로 나와라 라는 기능은 아닐 것이다 해서 이렇게 완전히 닫히는 기능을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굳이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이게 더 유용하다고 생각해서 기능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나쁘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산타페보다는 이 각도가
일직선으로 돼 있어서. 현대는 왜 그렇게 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현대는 산타페나 넥소나 이런 차들이 이렇게 기울어 있어서 누르기 쉬운가? 그렇게 누르기 쉬운 것도 아닌데, 게다가 버튼이 잘 안 보여요. 이 빛을 받으면 버튼 내에 있는 이미지가 반사돼 보여서 잘 보이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얘는 확실히 이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넉넉합니다. 여기도 이만큼, 여기도 이만큼. 여기 큰 거 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수납 공간이 그냥 끝없이 있어요. 약간 이런 거 더러워지기 쉬운 부분, 이런 거 덮개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거 없으면은 차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거든요. 이거 봐, 얼마나 지저분해. 자주 쓰더라도 이렇게 덮개를 놔두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죠. 누구 손님이 탄다거나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탁 덮으면 오빠 차 깨끗하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이런 것들도 마음에 드는데, 열선 시트 같은 경우는 영하의 온도에서 온도를 높이면 알아서 이 열선이 작동되거나 알아서 통풍이 작동되는 그런 기능들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스스로 작동되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첨단 자동차를 타고 있구나 이런 느낌도 들게 만들었습니다. 기어 다이얼 형태도 굉장히 좋고 위치도 최적인 것 같아요. 이거보다 더 좋은 위치는 없지 않나, 완벽에 가까운 그런 시트 포지션과 기능들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게 사람을 중심에 놓고 굉장히 여러 가지를 신경 썼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차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 이것도 중요하죠. 오디오 좋지 않아요? 크렐 오디오인데요, 크렐 오디오가 왜 이렇게 좋아? 라이브 다이나믹이라고 해서 이 크렐인데도 불구하고 디지털 사운드 프로세싱을 통해서 내추럴, 일반, 콘서트 이렇게 세 가지 모드를 지원을 합니다. 오디오를 들어보면 오디오 꽤 괜찮은 사운드를 내주고 있고요. 요 정도 오디오면 굳이 더 나은 게 필요 없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괜찮습니다. 저는 EV6도 갖고 있으니까 EV6의 메르디안에 비하면 조금 부족한데, EV6 메르디안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렇고, 이 정도 오디오면 아마 E급에서는 거의 평정할 수 있는 수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오디오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12,000km나 탔잖아요. 12,000km나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예전에 제가 소나타를 사서 팔 때까지 총 2,000km를 탔어요. 2,000km 탈 동안 얘는 12,000km 탔으니까 얼마나 많이 탄 거야. 그럴 만한 게 장거리 타는데 너무 좋아. HDA 기능 너무 잘돼 있고, 내비게이션 너무 잘돼 있고, HUD 너무 좋고 등등등이 너무 잘돼 있어서 그냥 너무 만족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핸들을 만졌을 때 이게 투톤으로 돼 있는 거, 차가 굉장히 고급스럽게 보이죠. 그리고 앰비언트 라이트인데 굉장히 독특하게 생겼잖아요. 비늘 모양으로 요 밑에도 이렇게 앰비언트 라이트가 이렇게 나오고, 요 색깔도 다 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카멜색 시트를 쓰니까 얼마나 오염되느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주로 청바지를 많이 입거든요. 청바지 입어도 그렇게까지 이염이 심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한 2년 타는 동안에 만약에 이염이 정말 심하다면, 그러면 클리닝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클리닝 하시면 이 이염 부분이 다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가다 한 번씩이지만 이 3열을 사용하는 거, 이것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가족들이 이제 친구들을 부를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가 자기 친구를 불러서 같이 어디로 놀러 가자, 그러면 차에 6명이 타야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지금 6인승인 경우는 맨 뒷좌석까지 어린이가 쉽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그냥 너네가 알아서 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좌석이에요. 6명이 탈 수 있는 자동차는 많죠. GV80만 해도 3열에 앉은 사람은 조금 몽색하게 가야 되는데 이 차는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차가 굉장히 아주 여유롭고 럭셔리한 실내 공간을 갖고 있는 거죠. 럭셔리? 럭셔리라고 하기엔 좀 과한가? 무엇보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뻐요. 디자인이 예뻐서 지금 저기 보면 검정색 무광의 GV80이 있잖아요. 쟤보다 검정색 무광의 소렌토 내 차가 더 예쁜... 왜 동의하지 않지? 왜 동의하지 않죠? 아, 그래요? 아, 이상하다. 지 새끼가 역시 예뻐 보이는구만. 아, 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의 진짜 큰 장점은 가속할 때 소리가 거의 나지 않는 거죠. SUV인데 어떻게 이렇게 정숙할 수가 있나. 아쉬운 게 뭐 있어. 연비 어지간하면 15도 넘어요. 이런 고유가 시대에 이런 것들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요. 너무 차를 잘 샀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깐만, 단점을 얘기하자고 하고서 지금 단점을 하나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단점은 그렇게 튀지 않는 게 단점이다? 아, 그거 정도 말고, 팔기 전까지는 뭐 내 차인데 뭐 그렇게 욕할 수 없을지, 이제는 내 차 아니니까 까버려야 되겠다. 일단 가니까 이제는 말할 수 있어요. 센서가 갑자기 이런 식으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여기에 뭐가 있다 식으로 나오는데, 아, 이거 뭔가 버그인가? 이 근접 센서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근접 센서는 이게 차가 조금이라도 움직일 때만 경고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차가 움직이지 않는데 경고해 줄 필요는 사실 없지 않나.
깜빡이를 넣게 되면 후측방을 보여주게 되죠. 그러니까 뒤쪽 사이드미러에 비춰지는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는데 뭐 있으면 없는 것보다는 좀 재미있긴 하죠. 근데 재미만 있고요. 실제로 활용도가 있는가? 이 부분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각도가 그렇게 썩 좋지 않고 화각이 너무 넓어요. 차체에 너무 많은 부분을 비춰준달까? 조금 더 위쪽으로, 조금 더 옆쪽으로 이렇게 비춰주면 좋을 것 같은데 차가 요만하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기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만들 거면 만들지 말아요. EV6 같은 경우는 이것하고 아주 비슷한데 이거보다는 훨씬 잘 보입니다. 후측방을 보여줄 거면 조금 더 크게,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건 약간 쇼에 가까운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클락 스프링이라는 게 있어요. 돌리면 이게 너무 간헐적으로 나와서 이거를 다시 발견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가끔가다 한 번씩 이 클락 스프링에서 소리가 나요. 핸들 돌릴 때 딱 소리가 나. 제조 품질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 차는 모든 걸 갖고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 하나가 뛰어난 자동차가 아닌 거예요. 물론 다른 차지만 뭐 카이엔이라든지 이런 SUV를 타면 이 차는 엄청 잘 달리는 차, 어떤 그런 캐릭터가 분명하게 딱 있잖아요. 근데 이 차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멋져서 갖고 싶다거나, 너무 잘 달려서 갖고 싶다거나, 너무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무난한데 이게 다른 경쟁자에 비해서 한 반발짝씩 앞에 있는 거예요. 디자인에서도 경쟁자보다 조금 더 앞에 있고, 인테리어도 경쟁자보다 조금 더 낫고, 뭐 달리기 성능도 경쟁자보다 조금 낫고, 뭐 이 정도예요. 트랜스미션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 차는 평소에는 그렇지 않아. 근데 언덕길을 올라갈 때 특정한 각도의 특정한 언덕길에서 설랑말랑 할라문에 그냥 약간 가고 싶어졌어 뭐 이런 느낌이 들 때 있잖아요. 그때 한번 울컥 합니다. 딱히 이걸 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애매한데 있긴 있어. 약간 언짢아. 그런 거가 이 차 변속기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특정 차에서만 벌어지는 일 같기도 하고, 그리고 처음엔 안 그랬거든요. 어느 정도 학습하면서 뭔가 학습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기아가 뭔가 해결해 줘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소렌토를 살 때는 저희 어머니하고 애들하고 같이 여행을 맨날 가려고 많이 가야지 하고 이걸 샀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못 갔습니다. 아, 어머니하고 맨날 여행 가야 되는데 참. 그러면 지금 소렌토를 팔면 어머니하고 여행 안 가겠다는 얘기냐, 이 불박심한 놈아, 이럴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애들이 많이 컸어요. 그전에는 카시트 두 개를 놓고 가운데 아내가 타면 너무 좁아서 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애들이 크니까 뒷좌석에 애들 타고 아내도 탈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좀 이렇게 여유가 좀 생긴 거죠. 그래서 카시트가 필요 없어지면서 5인승 차에도 충분히 5명이 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굳이 소렌토까지는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죠. 그리고 이 소렌토 정말 효자죠. 1년 반 넘게 리뷰하고 우리 PD들 실어 나르고 우리 PD들도 타고 뭐 짐도 엄청 많이 실었어요. 그리고 나서 거의 마지막 갈 때까지 효도를 하는 거야. 갈 때까지 그 몸값을 4,800만 원에 받아주는 거. 야, 대단한 효자 차종이 아닌가. 만약에 이걸 안 사고 뭐 GV80을 샀어도 이 정도의 이득은 아니었을 거고요. 산타페 샀으면 어쩌고. 그러니까 산타페 오너들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저는 산타페 좋아합니다. 좋아요. 다만 소렌토가 조금 더 좋았다는 거. 이 차 이제 보내야 되니까 이 차에 많은 것들을 빼야죠. 이 안에 이런 것들도 다 치워야 되고요. 뭐 물티슈 이런 것도 다 정리하자. 자, 이제는 차를 보낼 준비를 해야죠. 시트, 바닥, 아유, 이런 것도 있었네. 되게 뭐랄까, 떠날 때가 되니까 이런 바닥에 있는 과자 부스러기 같은 것도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저 때는 어떤 추억이 있었지, 이런 생각이 또 든다니까. 참 좋은 차지. 가는구나. 가는구나.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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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결국엔 가는구나. 아, 결국에 또 가네요.